자, 하류증에서 나타나는 강입니다. 자유공유하천입니다. 마찬가지 공유를 하는데요. 자유롭게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왜? 주변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공유에 따른 자유롭게 유로가 변경되기 힘들겠지. 하지만 주변의 평야라는 것은 유로가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커브를 이루면서 흐르면 너희들 차를 타면 엄마 아빠 차를 타면요. 커브길에서 바깥쪽으로 몸이 나아가려고 해? 안쪽으로 가려고 하니? 바깥쪽으로 가려고 하지. 똑같은 거야. 물도 흐를 때 공유하면서 흐르면 바깥쪽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의 평야니까 바깥쪽으로 나아갈래 힘이 세겠지? 유로가 변경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연도입니다. 다시 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영상을요. 위성사진 갖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유로가 변경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공유한다라고 해서 이걸 자유공유하천이라고 해요. 유로 변경 과정에서 만나잖아? 이렇게 흘러버려. 이런 소뿔의 모양의 호수가 생겨. 이걸 뭐라 하느냐? 우각호라고 합니다. 됐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래서 자유공유하천이구나. 주변의 평야다? 아하, 이게 하루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